우리 전에 했던 반다나 스타일링에 이어서 오늘은 여름이니까 바캉스 셀프 스타일링 같이 가볼게요. 우선 머리끈과 실핀을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머리를요 양갈래로 묶어주실 거예요. 반 나누어서 저는 오른쪽부터 묶어볼게요.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앞머리 살짝 빼고 가주시면 돼요. 좀 단단하게 묶어주셔서 위쪽에 묶고 가볼게요. 묶어주시고 지금부터 조금 더 팽팽하게 꽉 당겨놓고 갑니다. 반대쪽도 나머지 머리 앞머리 먼저 정리해주시고 근데 묶어주실 때 오른쪽 높이와 각도를 좀 맞춰주셔서요. 마찬가지로 팽팽하게 묶어줍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각도 살짝 맞춰내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좀 머리에 물을 묻혀주시거나 여유가 더 되신다면 고데기로 컬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머리를 말아주실 건데요. 앞쪽으로 말아냅니다. 팽팽하게 말아내줄 거예요. 꽉꽉 우리 수건 짜듯이 꽉꽉 최대한 말아내셔서 포인트 머리를요 앞으로 좀 이상하네요. 자 앞으로 마찬가지로 돌릴 때도 앞쪽으로 돌리실 거예요. 옆머리 잡고 앞쪽으로 마찬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합니다. 머리를 잡아주셔서 고무줄로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우선 먼저 이어가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위쪽 머리는 일단 좀 두고 가세요. 단단하게 앞쪽으로 말아내셔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말아냅니다. 앞으로 말아내고 고무줄 하나 더 준비 묶어줄게요. 묶고 나면 옆머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실핀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네요. 실핀으로 조금 있다가 누르고 갈게요. 자, 우선 뒷머리 단발이다 보니까 뒷머리가 많이 나오죠. 뒷머리 실핀으로 한번 정리하고요. 여기 지금 떠있는 부분 있죠. 이걸 옆머리랑 살짝 눌러서 붙여내고 갈게요. 저는 뒤쪽에 실핀을 꽂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밀착이 됐어요. 우리 반대쪽도 옆머리 너무 떠있기 때문에 저 옆머리도 살짝 눌러내고요. 마찬가지로 위쪽 한번 눌러서 붙여내고 가볼게요. 하나로 부족하시다면 하나 더 준비하셔서요. 다시 한번 위쪽 머리 눌러내고 옆이나 뒤쪽 또는 위쪽에서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바캉스 머리 완성! 우리 예전에 했던 반다나 가지고 오세요. 반다나 가지고 오셔서 그냥 머리 위에 귀 뒤에 걸어주셔서 꽉 묶는 법 아시죠? 꽉! 꽉! 자, 아래쪽 아래로 넣고 위쪽 위로 넣어 앞머리 한 번 더 다시 정리해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바캉스 플러스 반다나 머리까지 완성입니다. 오!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오! 다음에 또 만나요.